오전부터 태풍 바비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과 비가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수해복구 현장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뚝 끊겨 복구 작업이 멈춰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사흘간의 2차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도내에서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장기화할 경우 의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괴산에서 올 들어 첫 벼베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긴 장마 등 벼 생육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수확량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집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조금 전인 저녁 7시를 기해 충북 전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충북은 오늘 밤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내일까지 돌풍이 불겠는데요. 이번 태풍은 비 피해도 대비하셔야겠지만 강풍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강풍 반경이 300km가 넘는 중형 태풍입니다. 서해안을 따라 시속 2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북상하는데 이동 경로는 지난해 태풍 링링과 비슷합니다. 이번 태풍은 역대급 강풍을 동반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위험 반원에 들어가 강풍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 어젯밤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도의 경우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현재 충북 전역에 오늘 오후 7시를 기준으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태풍 바비는 제주 서쪽 바다를 지나 진도를 거쳐 중부 지역에는 내일 새벽 2시쯤 가장 근접하겠고 충북은 오늘 밤 9시쯤부터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에서 30m, 시속 70에서 100km가량의 본격적인 강풍이 불기 시작해 내일 새벽 3시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초속 30m는 강풍주의보 기준인 초속 20m를 훌쩍 넘는 풍속으로 나무가 뽑힐 수 있고 가옥에 큰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 바비는 비보다는 바람에 특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농작물 낙과나 시설물 관리에 특히 유의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충북 전역에 내일까지 30에서 100mm의 비를 뿌리겠고 충북은 내일 오전에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탓에 하루에 수백 명씩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시름을 함께 나누던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수재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도 그만큼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집중호우가 집어삼킨 지 벌써 3주째. 벽은 온통 곰팡이로 뒤덮였고 세간살이들은 갈 곳을 잃고 여기저기 널렸습니다. 아직도 물에 젖은 물건들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비닐하우스 안 고추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그나마 속도를 내던 복구 작업이 멈춰선 겁니다. 끝이 없어 보여요, 저도. 애기하고 할아버지하고 애기 엄마는 서울 고모집에 있어요. 그래도 또 혼자 이렇게 와 있으면 울고 싶죠.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폭염에다 무섭게 확산하는 코로나가 복구 작업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매일 수백 명에 이르던 자원봉사 신청이 자취를 감춘 겁니다. 게다가 신청자들마저 취소가 잇따르면서 충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이번 주부터 아예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해복구 현장도 이제 대면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취소가 돼서 거의 제가 볼 때는 99% 이상 다 취소됐다고 보면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침수되거나 파손된 주택들은 여전히 복구의 손길을 기다리는 상황.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폭염에 이어 코로나까지 덮치는 바람에 수재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오늘 사흘간의 2차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도내에선 동네병원 참여율이 1차 집단 휴진 때보다 낮았는데 문제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거점병원인 충북대병원의 진료 차질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 휴진에 충북대병원에선 전임의까지 가세했습니다. 전공이 118명에 이어 전임이 12명까지 집단 휴진에 참가하면서
교수진이 이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서고 있지만 경증 환자의 수술이 연기되거나 선별진료소 코로나 검사에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 의원급의 휴진 참여율은 10% 안팎, 병원급에선 세 곳이 처음으로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의사들 믿고 좀 환자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서울 병원을 다니는데 좀 시술 날짜 잡기도 좀 힘들어하고. 충청북도는 의료 공백에 대비해 시군 보건소의 비상 진료 체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도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속출할 경우입니다. 의료진께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많이 도와줘서 우리 여태까지 극복을 해왔는데 두 가지가 휴진이나 코로나 영향을 받는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한테 영향을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원급의 참여율이 높아지거나 파업이 장기화되면 대체 인력의 피로도 누적 등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성공한 충청북도가 전국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5창 유치를 전국에 홍보하면서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마련한 방사광 가속기 온라인 설명회입니다. 5창 방사광 가속기의 건립 취지를 설명하고 기업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자리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부터 가장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산업 전략 차원에서 목적을 가진 것이 가장 크다. 전문가들은 의학, 바이오,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 활용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많아진 성공 사례만큼이나 기업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에서 얻게 되는 우리 그런 구조적인 3차원 정보들은 이러한 신약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도청에서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선 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포항 방사광 가속기로는 커지는 산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은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아직 가속기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지원 자체가 많이 필요한데 그러한 지원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가 구상 중인 가속기 활용지원센터가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전용 빔라인을 구축하고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제안했습니다. 기술을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싱크탱크 같은 것을 구성을 하셔서 국가에도 기여하고 지역 산업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춰주시는 게. 충청북도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설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벼를 베는 것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괴산에서는 올 들어 첫 벼베기가 이루어졌는데요. 올해 유난히 긴 장마 때문에 일조량이 예년보다 많이 부족했지만 다행히 수확량이 크게 줄진 않았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누렇게 알곡이 가득 찬 벼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괴산군 소수면에서 첫 벼베기가 시작됐습니다. 콤바인은 분주하게 움직여 벼를 걷어들이고 연근은 알곡들을 쏟아냅니다. 추석 햅쌀용으로 심은 조생종 벼로 지난 5월 7일 모내기를 하고 110여일 만에 수확한 겁니다. 올해는 긴 장마로 일조량이 적어 지난해보다 수확 시기가 열흘 정도 늦었지만 다행히 최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 평년작을 유지했습니다. 콤바인으로 벼를 베어봤는데 진짜 잘 떨어지는 소리가 탈곡하면 타다닥 소리가 나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농민으로서는 이삭이 잘 됐구나. 쭉쭉이가 별로 없구나. 그러나 곳곳에 비로 인한 문구병과 도열병 등 병해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전체 수확량은 5%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병해충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벼농사 짓는 농민들께서는 병해충 방제가 확산되지 않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유례 없이 긴 장마로 곡창지대인 호남과 충남 지역 벼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올해 산지 쌀값은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오늘 하루 청주공항과 제주공항을 오가는 42편의 항공편이 모두 끊겼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제주공항의 이륙과 착륙 방향 모두 돌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여서 청주공항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청댐이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어젯밤 9시부터 초당 8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류는 지난 14일 수문을 닫은 후 12일 만에 다시 개방한 것으로 용담댐 등 상류 지역 폭우에 대비한 예비 방류 성격입니다. 대청댐 수위는 73m 정도로 상시 만수위까지 아직 3m가량 여유가 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2일 집중호우에 휩쓸려 실종됐던 실종자의 대대적인 수색을 중단하고 기본 임무와 병행하는 수색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북소방은 대원들의 안전과 기존 업무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충북에서는 9명이 실종돼 7명이 발견됐으며 충주 산청면의 60대 A씨와 충주 노은면의 70대 B씨 등 2명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이번 주말 청주대교에서 천여 명이 모일 것으로 신고된 대규모 집회에 대해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해당 집회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이란 단체가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도민궐기대회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도로 분야 최대 현안인 제천 영월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는 제천 3척 구간 중 29km 구간에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또 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 간 28.5km를 잇는 연결도로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5분쯤 청주시 사천동의 한 도로에서 72살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SUV 등과 부딪혀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와 SUV에 타고 있던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금강휴게소 인근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산수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다 진천군의 불어로 제동이 걸린 업체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는 폐기물 발생량 자료가 부족해 처리시설 설치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심리 결과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기준을 충족해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북권역 대기질 특성을 연구하고 오염원을 분석할 대기환경연구소가 청주 오창에 들어선다고 밝혔습니다. 변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청주 오창을 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 부지로 최종 확정하고 청주시와 부지 매입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원은 올해 안에 연구소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3개 시 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8월 중 소비자 심리지수가 87.7을 기록하며 한 달 전보다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코로나 여파로 큰 폭으로 떨어진 지난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향후 가계 수입과 소비 지출이 호전될 거라는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충주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나무 폐기물 1,800톤을 땔감이나 퇴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폭우 피해가 컸던 5개 면에서 발생한 1,800톤의 나무 폐기물들을 수거해 화목보일러 연료나 과수농가에 유기질 퇴비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